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KB금융지주는 현대증권 취득금액이 1조 2,500억여 원에서 1조 2,375억여 원으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STX는 STX 조선해양이 조선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실적 악화 및 유동성 부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상선은 계열사인 현대증권이 보유한 현대 명칭이 포함된 상표권 일체를 110억 원에 인수한 뒤 현대엘리베이터에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호텔롯데가 이번 상장을 거쳐 지주회사로 올라설 것이란 시장의 예상을 부인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주회사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호텔롯데를 지주회사로 전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증시 화이트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5월의 마지막 장입니다. 6월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지금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6월 증시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자세한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첫 수서입니다. 황소개구리의 점프업 시간이죠. 오늘도 샘플러스 김영구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호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중국의 MSCI 지수 편입이 있는 날인 만큼 외국인의 매도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떤 모습 보일지가 일단은 궁금하고요. 자, 그리고 어제부터 말씀해 주신 조선주,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 어제 장중에 3% 상승하기도 했지만 다시 좀 변동성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종목별 대처 방법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자, 참,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죠. 많이, 5월 말을 접어들어서 많이 힘들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5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마지막 거래일은 항상, 힘이 시장이 없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곤 했거든요. 오늘도 예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스탠스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 자체는 상방으로 열어놓고, 조종은 여유롭게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글로벌 증시부터 하나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전스, 예상대로 양봉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전스는, 18,000포인트 요 위까지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조종 끝에 상승을 보여줬는데, 자, 18,000포인트 요 라인이, 넥라인, 머리라인입니다. 아주 여기가 중요한 저항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18,000포인트를 넘어간다, 그러면 다시 제차 위로 쏘아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조정은 아름답게 좋습니다. 위로 올라갈 때 더 단단하게 한 발 한 발 내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18,000포인트가 정말 중요한 미국은 다우존스의 모습이다. 자, 그럼 오늘 매물에 대해 때문에 오늘 시장이죠. 내일 모레 아마 다시 한번 18,000포인트를 테스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나스닥 볼게요. 자,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5,000포인트 요 라운드 피격 때까지는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흐름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독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유로. 자, 독일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툭툭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1,500포인트까지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상해 증시를 살짝 바라보겠습니다. 자,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2,800포인트 밑에 내려오면 번드 가입할 수 있는 자리대가 아닌가, 간접 투자 번드 쪽으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ETF 상품 쪽으로, 자, 중국 시장은 2,800포인트 밑에는 무조건 매수,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 포인트가 오면 간접 투자 번드 쪽도 아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구간에는 중국은
정말 메리트 있는 가격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800포인트 밑에 오면 무조건 본대회에 관심을 둘 수 있는 포인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금도 한번 볼게요. 금은 많이 재차 상승을 많이 상승했었죠. 자, 다시 조정을 줍니다. 자, 요 나이는 다시 반등을 해 주리라고 봅니다. 자, 유가 한번 볼게요. 유가도 역시 예상대로 우상향으로 자리를 잡고 뻗어 올라갑니다. 자,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금리 인상 이제 시장이 내성이 쌓였단 말이에요. 금리 인상 이제 시장이 별 큰 의미를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작년 내내 금리 인상으로 시장을 짓눌렀던 모습을 보여줬죠. 자, 올해는 인상을 할 거라고 누구든지 투자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거기에 포인트다. 반대로 생각하자라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 한번 볼게요. 예, 1550포인트가 저점 라인. 저번에도 항상 얘기했듯이 1950포인트는 저점 라인입니다. 자, 어제도 장중에 훅 밀렸다가 밑꼬리를 쭉 끌어올려놓고 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랫방향보다는 윗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보다는 위로 다시 한번 펼쳐 올라올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 라인들은 갭으로 뛰어놓을 수 있는 그런 구간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 매물대가 많아요. 자, 이렇듯이 작년 4월, 저번 연도 4월, 올해 4월 12일날 갭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여기는 똑같이 갭으로 뛰어놓을 수 있는 자리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다가 언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어? 라고 될 수 있는 지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저가 메리트 있는 종목, 대형주 위주로 포트 짜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자, 코스피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정말 이 박스권에 갇혀서 시지부지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코스닥 시청자 여러분들 코스닥을 많이 좋아할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은 어느 쪽에 포인트가 맞춰 있나? 재료 테마주 이쪽에 포인트를 많이 맞춰서 움직이는 것 같네요. 테마주 쪽을 따라가지 못하면 수익내기 어려운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테마주를 따라가자니 매매가 매매를 잘 못하신 분은 테마주로 따라가게 되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저점 테마주 중에 순환매를 포인트를 잡고 순환매 테마의 재료를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제 추천드렸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조선주입니다. 현대 미포조선부터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제도 장대 양봉을 펼쳤습니다. 플러스 3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어제 윗꼬리가 좀 나왔죠. 윗꼬리는 여기에 대한 매물대를 테스트하는 물량이다. 자, 조선주 아직도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번 주랑 IT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IT 이제 쉽니다. 다시 이번에는 이번 주, 다음 주는 조선주 가격 낙폭, 가격 메리트가 있는 현대 미포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쪽으로 저가 메리트 공략함이 어떨까.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 한번 조선주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도 많이 시장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시효과 예상 체결 지수는 약보합입니다. 약보합 마이너스 1포인트나 한 2포인트 쪽 라인에서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 말입니다. 자, 오늘은 월봉을 만드는 날, 주봉을 만드는 날입니다. 자, 월 말일 때는 주봉과 월봉을 잘 살펴봐서 6월 초를 시장을 대비할 수 있는 현명한 지혜로운 판단을 요하는 바로 시기입니다. 자, 오늘 또 성공 투자하시고 과대 낙폭주인 조선주, 현대 미포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을 이번 주 타겟으로 잡고 대응을 할 보는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성공 투자하시고요. 마지막 날. 5월 마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길을 드릴게요. 개굴 팍팍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조정 나와도 너무 걱정 말자라고 해주셨고요. 현대 미포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까지 과대낙폭 조선주들 관심주로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샘플러스 김현구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현재 시각 8시 49분입니다. 개장 1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동시호가 특징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시장에서 닭고기 관련주가 아주 강했습니다. 다음 달 중국 수출이 확장이 되면서 마니커가 상한가에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오늘 추가 상승할 것 같습니다. 이 장 마감까지 힘 계속 이어갈까요? 네, 일단 오늘도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는 뭐 마니커, 하림, 그다음에 동우 이런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전일 굉장히 좀 급등했는데, 일단 뭐 하림도 마찬가지고 동우도 마찬가지고 마니커도 마찬가지고 역시는 이제 중국 관련된 이슈죠. 이제 삼계탕이 중국에서 팔리기 시작하면 닭고기 유통업체들이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9일이죠. 삼계탕의 중국 수출을 위한 한국과 중국 정부 간의 이 절차 협상에 대한 협의가 거의 마무리되었고 내달 중에 수출이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 축산업계 자체에서는 뭐 사실 2006년도부터 삼계탕 중국 수출을 추진은 했었는데 제일 문제는 항상 마찬가지지만 뭐 가공육 국가 또는 이런 이 육가공품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검역과 위생 문제인데 이게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풀렸고요. 미국, 대만, 일본 등으로는 기존에 수출이 좀 됐었죠. 규모가 한 110억 정도 된 규모였는데 일단 중국 수출 첫 해에 이제 삼계탕 수출이 되고 뭐 최근에 보면 뭐 태양의 후예도 좀 등장하면서 중국인에게 삼계탕이 굉장히 좀 친숙한 음식이 된 것 같아요. 뭐 한강에서 행사도 했었고요. 그렇게 보면 일단 중국에서 좀 삼계탕에 대한 수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역시 중국이 뭐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좀 따져봤을 때는 단기적인 이슈는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어제 좀 급등을 했었고 오늘도 만약에 변동성이 좀 나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은 음봉 전환될 가능성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너무 이제 맹목적인 어떤 이 부분들은 조금 지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는 채권은행의 관리 절차가 좀 종결됐다라는 소식이 좀 나오면서 오늘 좀 급등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0일이었죠. 어제였는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연합자산관리, 뭐 유암코라고 하는데 이 두 기관 사이에 채권 매각이 이제 정산이 됨에 따라서 채권은행 등의 관리 절차가 종결됐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 절차 종결이 되면서 이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유암코에서 설립한 이 사무집합 투자기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EF죠. 그래서 오리엔탈 전공 채권금융기관 협의와 협약 채권 매매 대금 정산이 완료되면서 결국 채권은행 쪽에 갖고 있던 이 채권들은 이 사모펀드 쪽에서 좀 인수를 하게 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게 매각 대금이 이제 정산이 좀 완료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에 21만 주 예상 체결가 15%인데 지금 보면 거의 박스권은 굉장히 좀 많이 그렸습니다. 4월 말부터 쭉 박스권을 그리다 이제 오늘 만약에 거래량 터지고 이제 올라오면 첫 반등이 나오는 건데 오늘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주가가 얼마만큼 오를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그거에 따라서 아마 오늘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 종목은 빅텍인데 빅텍 같은 경우 이제 소형 전자장비에 대한 독자 개발 그리고 양산에 좀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형 전자전장비죠. 이게 소형 전자전장비 양산 1호기 첫 출하식을 개최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적의 지대함 유도탄 레이더 등에서 이 조사하는 전파, 일명이 적의 위협 신호인데 이거를 신속히 탐지하고 분석하고 식별해서 경보할 수 있는 중소형 함정용 전자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12년도에 연구개발 착수하면서 독자개발 양산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향후에 해군 중소형 함정에 좀 탑재를 할 수 있고 운용을 통해서 우리 군의 전투력 증강에 굉장히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또 빅텍이 29억 원 규모의 서울시 공공자전거 확대 사업 계약도 체결한 바 있고요. 이런 부분도 좀 봤을 때 최근에 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사업군들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군수용 뭐 드론과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도 좀 엮여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빅텍이 좀 이 실적 부진 이후
정도에 좀 반등할 수 있는 어떤 이 뉴스들을 계속 좀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는 좀 반등 구간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시간 외로 9만 한 3천여조 예상치가 4.3%인데 여기서 반등을 한다면 3천원대까지 좀 반등을 이번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호가택 증주 알아봤습니다. 메리츠증권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개장 함께하실 분 모시고 장전 특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보증권 김진경 연구원 그리고 샘플러스 조비 멘토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5월 사실 그동안 모멘텀은 없이 우려감만 나타나면서 지지부진한 장이 연출이 됐었는데요. 사실 4월 말까지만 해도 장중에 2020포인트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 이 5월 들어서는 2000포인트를 한 번도 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조정이 예상되는데요. 김진경 연구원님 흐름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조정 장세는 좀 더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좀 가장 큰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의 뭐 PMI 지수도 또 좀 발표가 되고 있고요. 이런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 특히 코스피 시장의 경우 다시 한번 좀 방향성을 좀 찾는 흐름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5월 마지막이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 좀 6월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요. 사실 6월에도 좀 굵직한 이벤트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6월 FOMC 회의 그리고 OPEC 회의고 또 이제 브렉시트 관련해서 좀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6월 장장도 사실 시원스럽지는 못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좀 조정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좀 접근할 종목들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이 가파른 조정을 보였을 때 또 낙폭 과대된 종목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낙폭 과대 특히 이제 대형주들도 낙폭 과대된 종목들이 남아있는 만큼 이렇게 낙폭 과대된 종목 위주로 좀 접근하신다면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고요. 사실 시장이 좀 조정을 볼 때 이상 급등세를 좀 보였던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렇게 이상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들은 일단은 한 차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약간 좀 이제 같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죠. 저평가되어 있는 낙폭 과대주를 중심으로 한번 좀 바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6월까지 굵직한 이벤트가 많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오늘장 그리고 6월장까지 전반적으로 조정 장세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종목별 대응 낙폭 과대주 위주로 하자라고 해주셨는데요. 좀 지금 적응 가능한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아시다시피 뭐 현대차의 경우도 굉장히 좀 낙폭 과대되어 있다고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SK하이닉스 이렇게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굉장히 주가가 하락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점차적으로 사실은 뭐 시장이 확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완만하게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이렇게 좀 대형주 위주로 서서히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적으로 좀 낙폭 과대된 대형주부터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중수형주를 좀 공략하시겠다 하신다면은 앞으로 좀 2분기 실적이 개선 그리고 하반기 동안에 점차적으로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 만한 중수형주 위주로 좀 개별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으로서 시장보다는 일단은 종목 중심으로 좀 관심을 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현대차 강조해 주셨고요. SK하이닉스에 더해서 좀 실적 개선이 가능한 중소형주까지도 관심 갖고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조비 멘토님은요, 오늘 어떤 포인트에 주목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저는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을 하면서 사실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방향이 결정되는 것은 사실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도 매우 좋은 상태니까 또 유가 부분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해외적인 어떤 변수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좀 덜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우리나라 시장을 보도록 한다면 이제 코스닥 시장이 아주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저번 주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닥 시장 황금 시장이 될 수 있다. 지금이 매수 적기 시간이기 때문에 관망, 좀 보수적 관점도보다는 적극적인 매수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코스닥 시장이 대략 지금 700포인트 정도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코스닥 시장이 1500%에서 17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소형주로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직은 이제 지금 680포인트 언저리에 있지만 500포인트, 1700포인트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이제 아직은 강력하게 올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시장을 이제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한다면 이제
제가 저번 주 화요일부터 말씀드렸던 이제 시장이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기에는 시장이 올라갔어도 이 종목들이 평단가까지 올라오거나 또는 수익이 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시장에서 지금 보시면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본다면 시가를 올리고 떨어뜨리는 모습, 시가를 또 올리고 떨어뜨리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사실 장중에 매수를 통해서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오후 2시 50분부터 매수를 통해서 장 오후에 장 이제 시작했을 때 매도를 하는 전략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일 국내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지수가 아직 집계되기 전인 만큼 먼저 업종별 출발 분위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많이 내렸던 금융업종들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종목별로 희비가 많이 엇갈리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어제는 올랐는데요. 오늘은 좀 내리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철강업종도 어제는 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포스코가 오늘도 0.48%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부제철이 오늘 강합니다. 1%대 상승세에 우선주와 함께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학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어제 또 내렸었는데 오늘 또 추가로 0.5% 내리면서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상선 같은 경우 어제 또 상한가에 들어갔지만 오늘 추가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SOIL 같은 경우도 0.8% 하락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 지비가 됐습니다. 코스피 0.29% 하락하면서 지금 1961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09% 오르면서 692포인트에서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개장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개장 분위기 김진경 연구원님이 봐주시죠. 네, 일단 오늘 장 출발부터 수포 이제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0.40% 하락한 1959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좀 단기적 주가가 좀 하락을 했지만은 서서히 좀 120선 부근에서 반등을 시도를 하려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좀 반등 이어가기에는 좀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수급 흐름도 좀 그 지수 상승에 조금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으로서는 1960선에서 1980선 부근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좀 매물대가 또 쌓여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좀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좀 지수를 끌어올려줄 만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좀 모멘텀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는 당분간은 조금은 답답한 흐름이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사실 출발 상황도 그렇게 썩 좋진 않은데요. 지금 대부분 파란불을 좀 켜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라든지 한국전략, 현대차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아모레퍼시피라는 SK하이닉스의 경우는 1%대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삼성생명만이 수포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 출발 상황 좀 분위기로 가서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불안 심리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거래소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온통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최근 들어 바닥을 찍고 다시 좀 반등을 하나 싶더니 오늘 다시 꺾이고 있는데요. 자, 연구원님 언제쯤 다시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아직까지는 좀 6월 동안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사실은 조금 시장이 갑자기 좋아진다기보다는 일단은 서서히 좀 하반기 정도부터는 그래도 완만하게 좀 반등세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조금 미국 중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의 좀 가능성은 내놓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지수에는 좀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좀 불안감들이 이미 지수에는 좀 그 선반영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글쎄요 좀 관망 자세가 더욱더 강해지고 있고요. 또 외국인의 그런 자금이 또 이탈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좀 힘들다라고 판단되고 일단은 좀 6월장이 어느 정도 좀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 일단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고 난 뒤에 어떤 좀 결과치에 따라서 다시 한번 좀 지수들은 좀 방향을 잡아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잘 들어봤고요. 어제 올랐던 또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생활건강까지 모두 지금 1%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어제는 잘 올랐는데 오늘은 뭐 하루 만에 꺾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화장품주의 경우 지금은 이제 차이신 매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오늘장 분위기도 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그리고 많은 종목들이 좀 하락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도 좀 무시할 수가 좀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일단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또 이제 기술적으로 봐도 사실은 지금이 거의 박스권 상단 부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주가 차트를 본다면은 한 35만 7천 원에서 42만 원에서 이렇게 조금 큰 박스권을 좀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박스권 상단을 터치하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당장 신규 매수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 눌림목이 좀 나왔을 때 신규 매수 타이밍 잡아 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좀 박스권 안에서 조금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응 전략 들어봤고요. 현대상선 같은 경우 어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오늘 추가로 또 오르고 있습니다. 용선율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오늘 좀 장중에 지금 음봉이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요. 현대상선 어떨 거라 보시는지요? 네, 일단 현대상선 아직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좀 단호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상선을 좀 둘러싸고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슈들에 굉장히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심지어 좀 관리 종목으로까지 지정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 안에서도 굉장히 또 리스크가 높은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상선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글쎄요, 좀 접근을 해서는 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장에서 이렇게 좀 큰 폭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또 용성료 관련해서 또 이제 현대상선만이 이제 경영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다면 또 주가가 급락세로 또 변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상선의 경우는 신규 매수는 지금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급등시 때마다 오히려 제가 비중 축소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중 변동성 나오고 있는 현대상선입니다. 신규 매수 자제하자, 조심하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한 가지 더 알아보면요.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가 상승폭을 조금 확대하면서 3%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산 인프라코어가 지금 기대감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에 굉장히 걱정이 많았던 종목입니다. 일단 두산 인프라코어 이렇게 조금 작년에 좀 걱정거리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두산 인프라코어 지금으로서 신규 매수 글쎄요, 아직은 조금은 너무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경우 이제 대동공 두산 인프라코어에 디젤 엔진을 공급했다 이런 소식들을 좀 주가에 조금 크게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너무 좀 단기적으로 폭풍으로 상승세로 보였기도 했고요. 사실 일시적인 이슈에 그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어의 경우 지금 신규 매수보다는 오히려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 신규 매수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손절 라인 121선 부근이죠. 5,500원 정도로 제가 손절 라인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 추가 조정 때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코스피 소폭 내리면서 지금 1,960포인트 하회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보합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닥 개장 분위기 그리고 시총 흐름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비 멘토님. 네, 코스닥 이제 흐름 분위기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시장이 얼마 전부터 좀 독특한 시장의 모습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장 시작이 됐을 때 약간 떨어지는 모습과 함께 오후장부터 조금 반등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들이 사실 시장의 지수는 올라갔지만 이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 같이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도 현재 지금 약간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앞으로도 좀 이따 오후장에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또 흐름을 살펴보자면 또 이제 셀트리온이 0.51% 아직 좀 방향성을 찾아가고 있지 못하고요. 카카오 0.-29%, 동서 0.61%, CJ E&M 0.26%, 메디톡스 -4.8%, 허데즈컴파이 2.86%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는 어제 16% 가까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이제 좀 쉬어가는 구간 0.58%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호미팜 0.41%, 노엔 0.52%, -5.2%, 펌투스 -0.91%, 파라다이스 0.88%. 따라서 이제 코스닥 시장도 아직 개장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방향성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어제 종가 기준으로 등락 거듭하면서 이렇다 할 움직임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짚어주신 대로 오늘 바이로매드가 또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16% 올랐는데 바이로매드 오늘 또 소폭 추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 어제 왜 올랐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오를지 짚어주시죠. 네, 사실 이제 바이로매드 같은 경우가 작년 이제 2009년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제 바이오 제약주의 좀 업황을 좀 타서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점을 어느 정도 찍고 지금 내려오는 과정에서 많이 단기간으로 좀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부분이 좀 강하게 나왔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꼭 기술적 부분들을 차트를 통해서 살펴본다면 이 기술적 부분으로 반등이 대략 이제 16만 3천 원부터 이제 17만 원 선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규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수에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원래 보유하셨던 분들은 16만 3천 원 부근에서 한번 정리가 하시고 다시 한번 더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주셨고요. 파라다이스도 어제 6%대 올랐는데 오늘 추가로 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고는 하는데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네, 파라다이스 역시 이미 상당히 많이 고가를 찍어놓은 상태입니다. 바닥 1,600원대에서 41,400원까지 올라오면서 크게 상승을 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좀 추세를 좀 살펴보자면 이 차트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가 지금 많이 올라와놓고 지금 잠깐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추세를 본다면 이 추세가 변하기 위해서는 아주 강한 모멘텀이 존재해야 되는데 사실 실적에 대한 모멘텀 가지고는 사실 이런 추세를 변경시킬 수 있는 어떤 강력한 호재는 아니다. 특히 이제 연봉 차트를 통해서 보면 지금 역시 연봉 차트 역시 지금 음봉으로 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연도는 사실 힘들 것과 다음 연도 추세를 돌리면서 그 다음에 2018년 정도의 양봉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 관점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어떤 단기 투자 정도로서만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기 투자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일본 니케이 지수 0.23% 하락하면서 17,029포인트에 출발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수급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국의 ADR주의 MSCI 지수 편입 이슈로 예상했던 대로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진경 연구원님, 지금 거래소에서 300억 원대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양호한 수준일까요? 네, 아직까지는 좀 외국인의 좀 수급 흐름 좀 불안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는 저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보였지만은 오늘은 반대로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외국인이 아직까지 수급적인 면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 자체 내에서도 좀 불안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시장 안에서 수급적인 불안감이 좀 크게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수급 흐름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종별로 수급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대부분의 업종별로도 외국인과 기관이 대부분 좀 매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현재 이제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 291억 원 그리고 기관의 경우는 212억 원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고 뭐 이제 운수장비 업종도 마찬가지로 기관만 23억 원 정도 현재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억 원 정도 매수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글쎄요 좀 외국인이 완전히 매수로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전반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좀 양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장은 글쎄요 조금 더 오전 장만큼은 그래도 좀 더 부담스러운 좀 장이 되겠다라고 판단됩니다. 업종별로 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코스피 시장 좀 업종별로 살펴보면은 일단은 이제 그 전기전자 업종이 한 28% 정도 하락 0.29%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사실은 지금 현재 이제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혼조세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조금 뚜렷하게 좀 방향성을 잡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의료 정밀 업종이라든지 운수 정밀 업종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아직은 뚜렷한 방향성을 잡긴 어렵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 수급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장 마감까지 외국인 동향 지켜보시고요. 업종별 분위기도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성을 내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 아직 수급 방향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과 업종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비 멘토님. 네, 아직도 이제 코스닥 역시 수급 환황이 좀 뚜렷하게 드러나는 모습은 아닌데요. 개인 이제 17억을 좀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이 14억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수급의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제 코스닥의 전 큰 흐름을 보시면 황금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수급에 의존하기보다는 오늘 이런 시장이 좀 지지부진했을 때 종목들을 매수를 통해서 나중에 큰 시장에 왔을 때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을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업종별 또 지수를 좀 살펴보자면은 업종별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은 등락률이 좀 높은 것들을 좀 위주로 살펴보자면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운송 쪽 컴퓨터 서비스, 정보 기기, 또 금융 또 통신 사업 같이 통신 장비 그다음에 기타 제조가 각각 뭐 1%대의 상승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운송 업체들이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SH 홀딩스나 유성 TNS가 조금 1%대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업도 저번 주부터 이제 기관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역시 이번에도 아직도 좀 0.49%라는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제약주 역시도 저번 주부터 꾸준히 올랐던 종목이었는데 제약주 역시 뭐 무난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업종별 분위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NH 선물 박성호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10원 넘게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다시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정말 큰 요즘 환율인데요. 오늘 움직임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금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2원 80전 하락한 1189원에 개장했습니다. 전일 미국 금융시장이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한 데 따라서 글로벌 달러화는 상승세가 일단 주춤해진 가운데 금일 달러원 환율은 국내 수급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 STX 조선해양이 선물한 포지션 언와인딩에 따른 달러화 매수 수요가 달러원 환율 급등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당 물량이 전일 대부분 소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금일은 전일 급등에 따른 조정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월말을 맞이한 국내 수출업체들의 달러화 매도 물량 역시 국내 수급상 달러화 매도 우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금일 달러원은 완만한 하락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에도 이를 미국 경제의 회복에 따른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훼손되지 않고 있다는 점 역시 1190원 이상에서는 달러원의 상승 탄력을 둔화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금일 1180원대 중후반으로 하락하는 흐름 예상합니다. 다만 금일 발표된 국내 4월 광공업 생산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며 부진함에 따라 국내 채권시장에서 금리나 배팅이 강해질 경우 이는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하단을 지지할 수 있는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금주 후반은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점 역시 달러화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일은 월말임을 감안 수출업체 내고에 주목하셔야 하고요.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는 1185원에서 1193원입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완만한 하락세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NH선물 박성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주제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체감 경기 지수죠. BSI 상승세가 석 달 만에 멈췄다고 합니다. 구조조정 이슈가 한창인 조선 업종들이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반면 국내 철강 가격 상승에 따라서 철강 업황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스마트폰의 수출량 증가로 이 전자기기 업황 역시 괜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 업종별 업황 그리고 전망까지 들어볼 거고요. 그리고 요즘 신규 상장주가 상당히 잘 나갑니다. 몇 주 전에 해태제과식품이 상장을 했고 상장하자마자 연일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공모가를 몇 배나 상회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또 용평리조트가 신규 상장하면서 역시나 급등을 했습니다. 막판에 어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공모가를 훨씬 웃도는 주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잇따라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신규 상장주 공모주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분과 함께 제조업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제조업 체감 경기지수가 석 달 만에 상승세를 멈췄다고 하는데요. 자, 김진경 연구원님, 그 이유가 조선 업황 때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조선주의 경우는 사실 올해뿐만 아니라 예전부터도 좀 전반적으로 좀 업황에 따른 좀 분위기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조선주 이제부터 좀 나아지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좋게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조선주 조금 더 어두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요. 현재 이제 조선주
우선주를 좀 둘러싸고 뭐 구조조정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수주에 따른 좀 불안감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선주를 둘러싸고 특히 좀 해소될 문제거리가 많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의 경우 지금은 이제 접근을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만 봤을 때에만 소폭 이제 접근은 가능하시겠지만 일단 조선주 완전하게 좀 업황이 회복이 될 때까지 그래도 2~3년 최소 2~3년은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요. 특히 아무래도 대우조선해양에 따른 좀 불안감이 전반적으로 조선주 자체 내에서도 불안감이 더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우조선해양의 문제거리가 한 차례 좀 해결이 되고 난 뒤에 뭐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이런 수주 불안 그리고 어떤 좀 재무구조 개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그래도 조선주들이 전반적으로 반등의 기회를 찾을 수 있겠다 판단되고 있고요. 사실 경기 침체가 좀 장기화가 된다는 점도 조선주에는 크게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조선주의 경우는 사실은 경기 침체 굉장히 또 크게 영향을 받는 좀 업종 중에 좀 하나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 좀 전체적으로 이런 경제 상황의 분위기들이 그래도 개선이 되어야 조선주도 그때서야 서서히 좀 업황이 회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제가 조선주는 조금은 이제 보수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 낙폭 과대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접근하지 말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라고 봐주셨는데 2~3년 안으로 업황 회복 그렇다면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완전하게 좀 업황 회복은 힘들다고 볼 수 힘들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조선주의 경우는 사실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실제로 크게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세계 경기 침체가 굉장히 좀 장기화가 되면서 사실 조선주의 특히 수주 불안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고요. 2~3년 내에 업황이 완전히 회복된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사실 나아지겠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경기 침체가 좀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이제 세계 각국에서 여러 가지 경기 침체를 좀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내놓고 있고요. 이런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 발언이 나온 것을 보아서 일단은 경기 개선의 하나의 또 시그널이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2~3년 내에 서서히 좀 조선주들의 업황 회복이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모습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2~3년 뒤에도 이 조선 업황이 완전히 개선이 된다라기보다는 점차 나아지는 정도일 것이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반면에 요즘 철강 업황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철강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철강 업황은 괜찮다고 보세요? 일단은 철강 업황에 철강 가격이 가장 이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철강 가격이 워낙에 사실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올해 초에 대부분 철강주들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이런 이유들은 바로 중국 이제 철강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크게 조금 주가에 반영이 되었었고요. 사실 지금으로서 봤을 때 철강 가격 예전보다는 서서히 좀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조금 불안정하게 좀 작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철강 가격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 철강 가격만을 좀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철강 업체 자체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좀 대응을 하고자 새로운 이제 좀 사업처를 발굴했는데 바로 자동차 강판 시장입니다. 자동차 강판 시장에 좀 진출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좀 먹거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의지들을 특히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현대제철의 경우 특히 현대차라든지 기아차의 자동차 강판을 공급하면서 앞으로 또 새로운 성장차를 좀 발굴하는 상황이고요.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국내 자동차 그리고 해외 자동차 브랜드에도 자동차 강판을 공급하면서 앞으로 또 새로운 먹거리로 좀 진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철강 가격부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 강판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위제 브랜드도 그렇고요. 또 해외 브랜드도 이제 자동차 브랜드를 본다면 일단 자동차를 튼튼하게 만들자 이렇게 좀 생각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 강판 시장 앞으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제철이라든지 포스코 이렇게 좀 대형 철강 업체들은 앞으로 자동차 강판 시장 안에서 얼마나 실적을 좀 낼 수 있는지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철강 업황, 자동차 강판에 대한 성장성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다라고 봐주셨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짚어볼 부분인 만큼 현대제철과 포스코 같은 철강 업종들 강판 시장에 조금 더 초점 맞춰서 바라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제조업 같은 경우 요즘 좀 사실 지는 산업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 보통 콘텐츠업이나 뭐 전기차 같은 친환경 뭐 이런 종목들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자, 조비민토님은요 제조업 전망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먼저 제조업 얘기를 먼저 해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조업 안에서 이제 조선업과 해운업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제 유가 차트와 이제 제조업, 특히 이제 조선업,
해운 업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차트를 통해서 볼 텐데요. 좀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은 이제 유가 차트와 옆에 있는 이제 대우조선해양의 차트가 거의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조선과 해운 업체들은 유가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이제 기름의 사용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이제 전반적인 경제 심세가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침체되면서 이제 소비의 심리가 줄어들게 되면서 공장 가동률이 줄어들게 되고요. 또 공장 가동률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물동량이라고 하는 이제 물건이 이동하는 이런 거래량 같은 것을 말하는데요. 그럼 물동량이 줄어들면서 물동량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런 운송업들이 지금 많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운송업들이 타격을 받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신규 선박 같은 것들을 발주를 줄이기 때문에 역시 조선업까지도 이제 유가가 떨어짐에 따라서 운송업, 해상 운송뿐만 아니라 이제 조선업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러한 이유도 있지만 또 일본에서 이제 엔저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수출 상품과 일본이 이제 거의 비슷하게 경쟁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엔저를 낮추면서 우리 경쟁력이 조금 밀리는 모습과 또 중국에서 또 거대 자본과 좀 인력을 투입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해운과 조선업 쪽으로 조금 위협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언제 들어가서 이제 수익을 낼 것인가라는 겁니다. 유가가 지금 상당히 좀 올라오는 모습이 되면서 어느 정도 악재는 조금 해소가 됐지만 아직은 차트로서는 좀 우리가 기술적 부분들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적 부분으로서 확인을 한다면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은 맞지만 단순하게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바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가격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악재가 해소가 됐다 하더라도 위에 있는 악성 매물들을 어떤 어느 정도 뽑아내야 되고 기간 조정과 이격 조정을 거쳐서 다시 올려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올려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장기간 한 2, 3년 뒤에부터 매매를 준비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업종 저가 메리트가 있지만 악재 해소가 되고 난 다음에야 좀 단기 반등이 좀 어렵다라고 해주셨습니다. 2, 3년 뒤부터 조선업종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 같이 주셨고요. 자, 조금 전에 김진규 연구원님께서는 이 철강 중에서도 자동차 강판 시장에 주목하자라고 해주셨는데 조변인터님은 제조업 중에서도 또 특히 어느 부분이 유망하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 역시도 이제 철강주 관련해서 이제 건설업과 관련해서 이미 저가 많이 오랫동안 좀 빠져가지고 저가 메리트를 만들어 놓은 어떤 업종들이 좀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많이 빠졌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포스코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포스코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차트는 이제 작년 이제 2007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빠지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가격 메리트가 발생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코스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철강주와 건설업종의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를 통해서 개별 시장 그래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수익률 크게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특히 이제 업종보다는 코스닥 중소형주 거기에 해당되는 코스닥 중소형주를 매입하는 것이 더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강주와 건설주 중에서도 저가 종목 접근하자라고 해주셨고요. 포스코와 비롯해서 이 코스닥 중소형주까지도 이 종목별 선별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신규 상장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새내기주들이 정말 잘 나갑니다. 얼마 전에 혜태제과가 신규 상장을 하면서 며칠 내내 상한가에 들어가는 등 소위 말하는 대박 흥행을 했었고요. 이 지난주 신규 상장됐던 용평 리조트도 상장하자마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만큼 좀 돈이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 신규 상장주들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서 오르는 건지 신규 상장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증권사 의견부터 들어볼 텐데요. 지금 이 시간 메리츠증권 정영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일단 신규 상장하는 종목마다 잇따라 흥행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뭐 최근에 뭐 계속해서 뭐 저성장 저금리 기조 이어지는 상황에서 뭐 주시장도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뭐 IPO 신규 상장주 쪽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좀 관심이 좀 쏠리고 있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올 초에 뭐 신규 상장주들이 좀 많지가 않은 상황인데 특히나 올해 초에 그 상장한 그 신규 상장 그 종목들이 좀 굵직굵직한 좀 대어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작년보다 올해가 좀 수익률이 좀 좋은 측면이 좀 크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올해 최대 뭐 큰 폭의 좀 상승을 좀 보여줬었던 해태제가 식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공모가 부분이 PR 약 한 9배 정도 수준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 평균 뭐 PR 한 30배 대비해서 충분히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좀 높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더불어서 워낙에 좀 그 유통 주식 수가 좀 적다 보니까 개인의 좀 매수세에 힘입어서 주가가 좀 크게 좀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용평 리조트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지금 이 혜택제가 효과에 힘입어서 최근에 상장한 이후에 좀 주가가 좀 이틀 연속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신규 상장주들 작년에 뭐 상당히 좀 많은 그 IPO 신규 상장주들이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신규 상장주들이 좀 그 수익률이 좀 좋지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하루 이틀 그 상장 이후에 좀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최근에 뭐 해태제과 식품도 상장 이후에 주가가 뭐 급등을 했습니다만 지금 뭐 최근에 5개월 이상 계속해서 좀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막연하게 그냥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초기에 그 주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따라잡는 것은 조금 리스크가 좀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공모가 기준으로 봤을 때 공모가 부근에서 매수를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주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또한 그 주가 거래량이 좀 많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에 좀 투자에 좀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호텔 롯데라든지 뭐 밥캣,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러한 좀 대어들도 하반기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좀 상장이 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지금부터 미리미리 좀 계속해서 좀 그 종목들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면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오히려 좀 공모주 청약에 좀 나서는 그런 좀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들 아직까지 유통 주식 수가 적고 그만큼 또 변동성이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따라잡는 투자는 하지 말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IPO 대여들이 아직도 대기 중인데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뭐 지금 하반기에 뭐 가장 기대되는 게 뭐 대표적으로 뭐 지금 뭐 호텔 롯데가 뭐 최근에 이제 상장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뭐 주상 밥캐시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좀 그중에서 이렇게 뭐 좀 대여들도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뭐 CJ&M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넷마블 게임즈가 지금 이제 하반기에 또 상장이 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 넷마블 게임즈, 뭐 최근에 이제 게임 업체들의 실적도 상당히 개선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넷마블 게임즈에 좀 주목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호텔롯데, 두산밥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대여가 준비가 되어 있지만 하반기 CJ&M 자회사인 넷마블게임즈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메리츠중금증권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공모가 좀 몇 배씩 올라버리니까 이 신규 상장주 관심 있으신 분들, 공모주 청약을 좀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김진경 연구원님, 공모주 청약 방법,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일단은 공모주 청약 방법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은 뭐 이제 증권사에 좀 방문하셔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공모주 청약의 경우는 딱히 매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일단은 뭐 이제 상당 당일에 좀 굉장히 크게 급등이 나오면서 뭐 수익을 충분히 낼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일단 상장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 흐름을 좀 지켜본 후에 접근하시는 방법이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공모주 청약을 받는 부분도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이제 경쟁률도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사실 그런 방법보다는 일단은 이제 만약 상장이 된다 한다면은 일단 하루 이틀 사실 충분히 이제 급등세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급등세를 보였을 때 매수를 하는 것보다 일단은 2, 3개월 정도 좀 지나봐야 알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상당 초기에만 일단 강세를 보이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에 용평 리진트라든지 해태제과 식품 말고도 과거에도 상장주의 신규 상장주의 경우는 하루 이틀만 좀 급등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 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신규 상장이 된 이후에 2, 3개월 정도는 조금 지켜본 뒤에 그 이후에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사실 뚜렷하게 기술적인 흐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뚜렷하게 흐름을 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은 바로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인 흐름을 좀 만들어 놔야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사실 이번에 이제 그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던 용평 뉴저트라든지 혜태제가 식품의 경우 본다면은 개인 물량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개인 물량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품절주 현상 바로 이상 급등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렵게 좀 공모주 청약을 받는 것보다는 상장이 되고 난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면서 차라리 그때 좀 적감해서 타이밍을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모주 청약보다도 일단은 상장 이후 접근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좀 조비 멘토님께도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기대되는 신규 상장주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네, 저도 이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IPO를 통해서 이제 공모를 통해서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저는 무조건 이제 부정적이라고 바라보시진 않고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이제 저는 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포기하게 만들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기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수익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이제 관심을 받게 만드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뒷이야기를 좀 살펴본다면 이제 혜태제가를 좀 예를 들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태제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가가 15,100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15,100원에서 이제 상장을 해서 이제 68,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모가 15,000원에 사서 68,000원에 판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일단 최고가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계속 상한가를 붙으면서 좀 기다리다가 처음 음봉을 나온 시점, 그러니까 이제 5만원 선에서 아마 이제 하락을 했을 때 매도를 하셔서 이제 거의 이제 수익률이 350% 가까이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혜태제가 식품, 이제 이런 이슈 때문에 350%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근데 그 뒷이야기를 살펴본다면 청약률이 무려 264:1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만주를 신청해야지 이제 40주를 배정을 받는 겁니다. 저 금액으로 말씀드린다면은 604,000원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이제 거의 7,550만원의 청약 증거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 같은 분들은 이제 60만원을 이제 투자받기 위해서 이제 7,5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좀 부담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만약에 부담되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단기간에 이번 이슈가 충분히 시장이 상장을 하면서 충분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투자 그 금액이 증거금이 부담되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뭐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간이 15일부터 30일까지 보유예수가 풀리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가져가지 말고 단기간에 하루 이틀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이슈를 동반해서 거래량을 동반할 때 매도하는 전략을 통해서 단기간으로 이슈가 가능하다 전략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 대응 방법까지 들어봤습니다. 잘 들어봤고요. 자, 지금 조선주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2부 처음 시작을 할 때 샘플러스 김영구 멘토가 추천했던 삼성중공업이 지금 11%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강한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긴급하게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다시 또 바로 뵙게 됐는데요.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지 이틀 만에 조선주 바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좀 빠른 급등이 아닌가 싶은데 정말 대단한데요. 이제는 이 조선주들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번 주는 그 시장에 불구하고 IT 강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조선주를 추천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 구간 1950포인트, 1960포인트에는 순환매가 강한 장세입니다. 이때는 어느 쪽으로 매기가 붙냐면 가격 메리트 있는 쪽. 지금 시장을 돌아보면 저번 주는 IT였고 이번 주는 조선주. 이렇게 순환매가 강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정말 싸야 됩니다. 지금은 조선주가 정말 과대 낙폭에 저점에 있는 메리트, 가격 메리트가 발생이 됐다는 포인트를 잡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장은 이 가격, 삼성중공업, 오늘 추천해드렸던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 다 3%대에서 10%대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하고 내일 정도는 강하게 들어올릴 거라고 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저희가 아침에 황소기업의 점프업 시간에 대응 전략을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일 바이앤 홀딩 하셔서 내일 단기 수익을 강하게
챙기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하고 내일은 조선주 쪽의 매기가 더 강하게 붙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점프업 시간에 꼭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참여하셔서 그다음 대응 전략을 좀 더 디테일하게 내일 대응 전략, 매도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을 해줘서 어떻게 수익을 챙겨올 수 있는 그런 가격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석열의 점프업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IT 대형주 LG 이노텍 급등 정확하게 맞춰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조선주 바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내일까지 일단 매기가 조금 더 강하게 쏠릴 거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이 내일 아침 2부에 좀 꼭 시청을 해주시면서 매도 대응 전략 알아가주시길 바랍니다. 샘플러스 김영구 멘토와 함께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현재 이 시각 커뮤니티 랭킹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이버 포털 사이트입니다. 자, 현대상선, 용평 리조트, 마니커, 영진약품과 보성 파워텍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는요, 카카오와 현대상선, 용평리조트, 삼성물산 그리고 신일생명과학까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상위 랭킹 종목 중에 마니커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닭고기 관련주로 어제 상한가에 들어갔었고 오늘 장 초반까지 추가 상승을 했었는데요. 지금 다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진경 연구원님, 마니커 지금 바로 지금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반등은 어려울 거라 보시는지요? 네, 일단 대표적인 관련주이기도 하죠, 마니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에 좀 진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마침내 중국의 삼계탕 수출 기대감을 위해서 또 이런 부분들이 어제는 주가에 큰 폭으로 반영되면서 굉장히 큰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우선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좀 단기적으로 주가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단기 차익실현 매물의 가능성도 좀 열어두시길 바라겠고요. 오히려 사실 이번에 좀 차익실현 매물이 이제 나오는 과정에서 오히려 추격 매수를 한다면은 또 고점에서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신규 매수의 경우는 아직은 조금 늦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1200원 정도까지만이라도 좀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때 좀 상황 봐서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 보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판단되고요.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실은 여기서 더 큰 폭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고요. 아니면 바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시나리오를 좀 열어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제가 손절락을 좀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라도 1410원을 좀 이탈을 한다 싶으면은 그때는 꼭 손절하신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1410원을 좀 이탈하지 않고 바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 보인다면은 일단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서 만 대응하신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 아직은 아니다라고 해주셨고요. 조정 나올 때 타이밍 노려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닭고기 관련주하면 마니커 그리고 하림까지 있는데 단기 대응 어떤 종목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아직 단기 대응을 하는 종목은 조금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워낙에 큰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고요. 오늘의 경우 차익실현 매물도 좀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아직은 조금 힘들다라고 판단되고요. 또 이제 삼계탕 시즌 이제 특히 이제 여름철의 경우 닭고기 주들이 굉장히 큰 시세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노리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지금보다는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는 방법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신규 매수 타이밍 다시 잡아보자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자, 반기문 테마주가 반기문 대선 대망론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이나 싶더니 오늘 다시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보성 파워텍과 CCS, 한창 그리고 성문전자까지 모두 지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좀처럼 강세 꺾이지 않고 있는데 조비멘토님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요? 네, 이제 반기문 테마주 관련해서 이제 보성 파워텍 자체의 어떤 종목보다는 반기문 테마주에 관련이 좀 큰데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거래량이 400만 주 가까이 터지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5월 17일부터 최고가를 찍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추세가 좀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5일선이 21선을 이제 데드크로스 하면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같은 경우 지금 4.5% 정도 큰 폭으로 나와주고 있지만 이미 좀 추세가 꺾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전략을 세워서 들어가시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을 가장 드리는 것은 이미 고가기 때문에 신규 매수자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요. 이미 이제 보유자분들에게만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이미 좀 데드크로스가 일어났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8,000
870원을 이탈하지 않고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면 그대로 보유하시다가 평당가가 오시면은 매도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신규 종목으로서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기문 테마주 대응 전략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카카오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2%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기대감은 참 많은데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김진경 연구원님, 카카오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카카오에는 다양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점 크게 장점으로 꼽히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또 단점으로도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플랫폼이 새롭게 출시가 되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기대감에 좀 미치지 못하면 바로 주가가 하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또 이런 부분이 또 주가에 또 이제 기대감 이상으로 좀 작용된다면 주가에는 또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되는데요. 일단 카카오의 경우 아직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이번에 출시된 이제 뭐 드라이버인가요? 이렇게 좀 플랫폼이 사실은 그렇게 시장에 그 크게 기대감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전략보다는 손절 라인만 좀 짧게 94,000원으로 잡고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단기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부증권 김진경 연구원 그리고 샘플러스 조비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뜨거운 테마주에 대해 알아보는 전설의 종목 시간입니다. 자, 급등주의 대가 지금 시간 발해 배경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발해 배경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종목 AS부터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대한광통신 제시해 주셨는데 이 추천 가격대보다는 상승을 했지만 좀 추가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AS 부탁드릴게요. 네, 그 대한광통신을 주장했는데요. 대한광통신이 최근 반기문 테마를 엮이면서 흐름이 좋지 않은 가운데 그런 대로 선방하고 있고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목표가까지는 큰 폭 상승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대한광통신이 상승하지 못했던 이유는 반기문 총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반기문 대선 관련주로 분류되어 희망 매물로 인한 조정을 보이면서 하락한 종목을 우리가 매수했던 것입니다. 어제까지 반기문 관련주에서 벗어난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주가가 우상향 조정을 보이고 있어서 아주 긍정적입니다. 대한광통신은 뭐니뭐니 해도 실적입니다. 1분기에는 가까스로 그 흑자 전환을 했으나 얼마 전 매출을 전년 매출의 약 40%에 달하는 그 대규모 계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지금은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흑자 전환을 했으나 이번 대규모 계약 체결로 2분기에는 흑자 지속뿐 아니라 순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고 또한 그 사상 최대 실적도 기대되고 있어서 조종호 오늘도 추천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광통신은 광섬유와 광채굴 전문기업입니다만 실적도 무난하고 전망도 좋았으나 주가가 지금 이 정도 돼 있는 이유는 관계사인 대한전선 악재로 인하여 주가를 발목을 잡고 있었으나 대한전선도 이번에 흑자전환하면서 정상화되었고 이제 악재가 완전 소멸된 종목일 뿐 아니라 2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고 있어서 추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적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슈가 되고 있고 정고점 돌파도 무난할 것으로 보여 대한광통신에 대한 관심을 높여볼 때입니다. 네, 대한광통신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주로 볼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종목 다시 한번 손절가 목표가 정해주신다면요? 네, 그 손절가는 그 1,500원으로 하고요, 목표가는 1,750원으로 하겠습니다. 정고점인 1,780원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더 큰 수익도 넓을 만합니다. 네, 대한광통신 손절가 1,500원, 목표가 1,75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요, 오늘은 또 어떤 테마에 집중을 해볼까요? 네, 그 제가 요즘에 특히 그 VR 테마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또 높여가지고 오늘도 VR 테마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요즘 VR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에스코넥 같은 경우가 2주 만에 약 50% 이상 급등을 했고 드래곤플라이도 또한 그 상한가에 진입한 이후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VR 컴퓨터 업체인 D사에 의하면 VR PC 3종을 6월달, 내일이 6월이죠. 출시를 하고
특히 어제 그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VR 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해 VR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혀서 VR 관련지에 대한 관심을 한층 높여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0년까지 VR 시장 규모는 1조 달러에 달하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100조 원으로 천문학적인 시장 규모로 성장 중에 있습니다. VR의 확산 속도가 예상과 달리 상상을 초월할 만큼 급성장 중이기 때문에 VR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시기 바라고 투자자분들께서도 VR 관련 한두 종목 정도는 종목을 선전하여 투자해보면 구간이고 VR 관련주인 그 에스넥 같은 종목은 이미 급등해버려서 따라잡기 힘들어 보여서 저는 다른 종목을 지금 봐보고 갑니다. 네, VR 테마 또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좀 좋은 흐름 보였던 만큼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미 이 시간을 통해서 발해 전문가님이 세니트에 대해 여러 번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VR 테마주 세니트 관심주로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도 그 지금 다른 종목을 좀 훑어봤는데요. 다른 종목보다는 아무래도 세니트가 실적 부분도 좋고 여러 가지 테마에도 지금 엉켜 있어서 수급면에 아주 좋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서 세니트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네, 세니트를 앞으로 추천하여 그 우리가 실현가에 도달한 후에 실적 발표를 하고 또 하락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다시 매수 가격대에 도달하여 재추천을 오늘 하게 된 것입니다. 아, 세니트가 지난 2월 사업 다각화를 위해 그 소프트웨어 및 VR 게임 개발 업체인 비주얼 샤워 그 대주주가 되면서 세니트가 VR 관련주로 그 분리되었는데요. 비주얼 샤워는 VR 컨텐츠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직접적인 VR 관련주로 분리되고 있고 이미 VR 관련된 게임을 제작하여 현재 시연 중에 있어서 직접적인 VR 수혜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드렸습니다만 그 비주얼 샤워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그 30일 예, 그 VR 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VR 컨텐츠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이 컨텐츠 개발 지원 사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수혜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세니트의 관심을 상당히 높여봐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비주얼 샤워는 게임을 중국어판 및 타격국어 버전 출시로 중국 진출 및 글로벌리하게 수출을 기대해볼 만한 기업입니다만 뭐니뭐니 해도 세니트의 가장 큰 매력은 실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실적 발표를 그 앞번에 했는데요. 2016년 1분기 순이익은 14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그 38.5%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을 보여서 다시 매수 매력 구간으로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실적이 매 분기 성장 중이고 특히 그 영화 상영업에 진출하면서 이번 그 영화 곡성이 약 600만 정도가 어느 정도 돌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봉된 엑스맨 또한 흥행 조짐이 보여서 영화 흥행 수혜주로서도 부각되고 있고 이번에 곡성 수혜주로도 부각되면서 또 특히 영화 관람료가 이번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관람료 인상에 따른 수혜주로도 관심을 가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뿐 아니라 은행 서프라이즈 종목으로 현재 주가는 2,000원 그 초반대 주가가 그 머물러 있어서 너무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니트는 VR 테마에 현재 소외되어 있으나 S커넥 같은 급등해버린 종목과 같이 반드시 테마 투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 한번 수익 실현했던 종목이죠. 세니트 오늘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응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손절가 목표가 주신다면요? 네, 손절가는 그 2,200원으로 하고요. 목표가는 앞번에 2,700원에서 3,500원으로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3,500원을 또 강하게 돌파한다면 더 큰 상승폭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어서 더 큰 수익도 노려볼 만합니다. 네, 손절가 2,200원, 목표가 3,500원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발의 배경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